안녕하세요.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제 앞에 서 있는 차는 아우디 S5 스포트백 모델입니다. 네, 이 차는 2세대 모델이에요. 1세대 모델 이어서 두 번째 나온 가장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S5 모델이고 거기에 4도어 쿠페 형식인 스포트백 모델입니다. A5라고 해서 보통 아우디도 마찬가지지만 짝수 번호는 일반 세단형이고 홀수 번호는 해치백이나 쿠페 형식으로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S를 붙여서 좀 더 고성능 버전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거기다 더해서 일반 2도어를 갖고 있는 쿠페 스타일이 아니고 4도어를 갖고 있는 쿠페 형식의 세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는 역시 아우디 LED 라이트고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흰색으로 쭉 뻗어 있죠. 멋있게 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어요. 이 차는 서라운드 뷰 옵션이 달려있는 차로서 앞에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카메라가 있다는 거는 빗길이나 아니면 먼지가 많은 길 이런 데 다니실 때 주행한 후에 꼭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뒤뿐만 아니라 앞에도 간혹 뿌옇게 보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가끔씩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옆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이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도어 세단의 쿠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프 라인을 보시면 저기 B필러부터 아래쪽으로 꺾어 내려가져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헤드룸은 좀 작겠다라는 예상은 되고요. 그 대신 이 차는 기본 A5 쿠페 형식보다 약 6cm의 휠베이스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그룸이라든가 실내룸은 더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경쟁 모델이 BMW의 4시리즈 그리고 벤츠의 C클래스 쿠페인데 C클래스에서는 패스트백 스타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에 경쟁되는 모델은 BMW의 440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0i 같은 경우도 엔진이 3.0의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3.0의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도 비슷하고 달리는 느낌도 비슷합니다. 그 두 차 종이 달릴 때 누가 빠르냐라고 비교해 보시면 한 사람이 적게 타는 차가 더 빠를 거라고 예상이 들고 트렁크에 짐이 적은 차가 더 빠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0.12초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살짝 운전할 때 실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 실수한 차가 지게 돼 있겠죠. 타이어는 현재 이 차는 25, 35, 19인치예요. 원래 기본이 18인치가 달려서 나오는데 이 차는 19인치 옵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전문적인 리뷰는 참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 차는 아무래도 조금 빨리 달릴 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설명을 드리면 앞에는 피스톤이 6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패드를 잡아주는 게 양쪽에 3개씩 해서 6개의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가 있고요. 뒤에는 피스톤 4개가 들어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벤틸레이션 되는 디스크는 아니라서 이 안에 브레이크가 밟힐 때 발생되는 가스가 있어요. 그 가스를 어떻게 방출하냐,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한 편이에요.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리뷰하시는 분들이나 차를 떠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모습도 기존의 A5하고는 좀 더 다른 모습이 있어요. 윈도우 라인의 윗 라인을 보면 브레이크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 브레이크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백 스타일의 자동차들이 아이덴티티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BMW 6 시리즈의 그란 쿠페라든가 아우디의 A7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저런 브레이크 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A5에 따른 이 S5 모델도 저 브레이크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봐서는 패스트백 스타일의 아이덴티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이나믹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아우디의 이 LED 라이트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깜빡이를 자기가 운전하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비상등이나 깜빡이를 켜고 내려서 이렇게 감상해 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S5 스포츠백의 트렁크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뒷유리와 트렁크가 같이 열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물건이 높거나 깊었을 때
넣을 수 있는 일반 세단형 트렁크보다는 사용하기 편하지만 약간의 냄새나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실내로 그 냄새에 유입할 수 있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법을 좀 달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되도록 냄새나는 물건을 안 싣고 댕기는 게 좋겠죠. 어쩔 수 없이 실을 때는 물건을 잘 싸매서 냄새 안 나게 해서 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렁크가 분리되어 있어서 트렁크만 열리는 차들은 약간의 냄새가 나더라도 실내에 유입 잘 되진 않아요. 창문을 열거나 선루프를 열었을 때 그 기압 차이 때문에 냄새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창문과 선루프를 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본 트렁크에서는 냄새나는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냄새나는 게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S5인데 A5로 되어 있네요. 네, 이 차는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A5하고는 다르게 스포츠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 차의 핸들을 보시면 D컷 핸들이죠. 이게 아우디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들이에요. 특히 다른 브랜드보다 요 밑에 플랫한 경향이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약간 마이너스 옵셋을 사용한 핸들이기 때문에 핸들의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레이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대로 갖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위치들이 상당히 편해요.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터치해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 제가 누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터치만 해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절하는 게 상당히 편하고 이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바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게, 그 대신 운전할 때 이렇게 자주 바꾸지 않는 것들은 이쪽 밑에 약간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정말 잘 보이거든요. 이건 모니터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운전자 시야에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아우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의 느낌을 다른 독일 차나 일본 차에 비해서 훨씬 좋게 느끼시더라고요. 모니터에 나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조절하고 볼 수 있는 조그 셔틀과 메뉴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니터의 기능을 보시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오디오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이 차의 이제 각종 기능들, 뭐 날짜, 시간, 그리고 스티어링 버튼이라고 지금 요 버튼 보이시죠? 이게 휠에 요 기능이 있어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휠에 여기에 있는데 이게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내가 가장 잘 쓰는, 자주 쓰는 기능을 넣어놓을까 생각하셨다가 여기에 넣어놓으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고르시면 나중에 운전하시다가 요걸 보시고 싶으실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그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우디뿐만 아니라 BMW도 있고 포르쉐에도 있고 웬만한 요즘 나오는 차에는 다 있어요. 근데 잘 이용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용해 보시면 되게 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라이트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 있습니다. 큰 기능들은 없어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A5나 어떤 다른 럭셔리한 차에다가 좀 달릴 수 있는 운전자의 즐거움을 주는 차이기 때문에 만질만한 옵션들을 많이 넣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후에 나온 것들은 뭐 더블 모니터로 바뀌고 이러면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때는 얼만큼 더 들어갈지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어시스턴트에 뭐 밝기 조절하는 거 저기 보이시죠? 이렇게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하고 라이트를 주는 건데 가장 밝게 놓고 다니면 되죠 뭐. 저거 밝다고 해서 운전에 방해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레인 센서 온오프 하는 기능도 요거는 의외로 쓸모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것보다 와이퍼가 빨리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걸 끄시고 그냥 와이퍼 스위치를 가끔 한 번씩 눌러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장치에 이제 바람 나오는 곳을 보면 이 일반적으로 요 두 곳과 요 끝에가 기본 메인 공조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바람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Q7부터 새로 적용됐던 부분인데 이 S5에도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항상 약한 바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끌 수는 있지만 바람을 세게 해서 나오게 하는 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이너가 블랙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블랙이 답답하다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실내도 좁아 보이고 그래서 난 밝은 게 좋다 이러신 분들도 계신데
그럴 때는 이 S5보다는 뭐 A5라든가 아니면 다른 모델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룸미러는 역시 프레임리스고요. 저기에 나침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테스트,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걸 드라이브에 놓고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아, 네, 그럼 바로 파킹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혹시 드라이브 놓고 시동을 끄시더라도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N 모드에서 지금 N에 라이트가 들어온 건데 구별은 안 되죠. 현재 N에만 라이트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라이트가 딴 데로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대로 N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좁은 주차장에 어쩔 수 없이 중립해 놓고 주차할 때 이 차도 그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기판은 기본적으로 S부터는 이런 형태의 계기판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S가 아닌 모델들은 이 계기판에서 RPM 게이지하고 숫자 게이지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동그라미가. 근데 이거는 그 형태는 없고 이 형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내비게이션 조절 스위치 있고요. 네, 축적 사이즈 이렇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어떤 메뉴를 볼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는 기본적으로 날짜랑 시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 어떤 메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계기판은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후라칸의 어떤 계기판의 느낌도 나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아웃에 있는 라이트 스위치가 이쪽에 다 있고요. 네, 시트, 메모리 시트, 그 이런 것들은 모든 아웃에 같이 동통적으로 적용되는 스위치예요. 똑같습니다. 네, 이 차는 그리고 뱅앤울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 물론 이거는 이쪽 캐나다 기준이고요. 나라마다 이 옵션 사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차 역시 프레임이 없는 윈도우 스타일입니다. 백스트백 스타일들이 대부분 이런 창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알칸테라 소재의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공간을 보시면 충분히 성인 두 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가운데 자리는 아이 타기도 힘들 것 같고요. 특히 엉덩이 들어가는 곳이 앉아보면 상당히 깊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앉았을 때 헤드룸이 좀 좁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안에서 저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되게 우주선 같아요. 저 알루미늄 케이스가, 저 알루미늄 케이스는 S랑 RS에만 있는 거죠. 되게 멋있네요. 실제적으로 안에서 보니까 의자를 앉아 있는 느낌은 바닥으로 많이 붙어 있는 느낌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트의 장점이 앞에 무릎 쪽 공간을 많이 세우면 엉덩이가 많이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리의 피로감은 적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아우디가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자 포지션 자체는 낮은 포지션으로 느껴지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포트 모드로 놓고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하드한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소프트하지 않고, 그리고 핸들을 급격히 쳐도 많이 눌리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컴포트 모드인데도 그렇고요. 컴포트 모드일 때 머플러 사운드는 약간의 우웅 하는 느낌 정도의 사운드만 들려요. 역화현상을 일으킬 때도 그렇게 팝콘 튀기는 소리가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제가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도 커지고 기본적으로 RPM이 좀 상승하게 되죠. 네, 약간의 팝콘 튀기는 소리가 나고,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RS5의 그 자연흡기 엔진의 소리는 나진 않아요. 네, 토크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3000rpm에서 악셀을 아주 민감하게 온오프해도 차가 언제나 튀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핸들링의 느낌은 아우디의 그 조여주는 느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트하고 다이내믹 모드로 바뀔 때 핸들이 크게 변하는 느낌은 없어요. 무게감은 기본적으로 SUV나 RS의 핸들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느낌은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느낌은 초기 담력은 크게 오진 않지만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차를
밑으로 깔아앉혀서 세우는 느낌이 나요. 이거는 많은 운전자들이 좋아하는 브레이킹 느낌 같습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아우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 아우디를 타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시 한번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기분 좋게 들리는 사운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억지로 키운 사운드도 아니고요. 가속력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를 1500rpm 정도 가다가 액셀을 쿡 밟으면 3000rpm 정도까지는 아주 빨리 올라가진 않습니다.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000rpm까지는 그렇게 올라가고 3000rpm이 지나가면서부터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3000rpm 때 한번 느끼고 5000rpm 때 한번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6000rpm이 넘어가면 차는 답답해집니다. 다시 네, 최대 토크가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차는 트윈 스크롤이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 rpm 영역에 하나는 고 rpm 영역에 4500에서 5000rpm 때 가장 큰 토크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악셀레이터를 정말 0.0001mm만 이렇게 터치를 해도 차가 울컥울컥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략 3500에서 5500rp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기어를 두고 운전하시면 상당히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잔충격을 그렇게 많이 느껴지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컴포트 모드를 놓고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 2단까지 내려보고 네, 이것도 플러스 페달을 길게 누르면 다시 오토 모드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제가 엔진 브레이크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정말 사용을 많이 하시면 차에는 해댈 게 없어요. 단지 밖에서 소음이 좀 크게 들려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있을 때 좀 소음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차에는 해댈 게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엔진 브레이크를 할 때는 연료가 컷이 돼요. 아무런 연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료 절감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기간이 아무래도 짧아지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 수명 연장을 엄청나게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겁먹지 마시고 2단까지는 무조건 내리시면 돼요. 일반 속도에. 1000에서 1500rpm으로 주행하다가 악셀을 꼭 밟으면 2500에서 3000rpm 사이까지는 답답하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르막에선 지금 제가 오르막을 운전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시점만 지나가면 엄청난 폭발력으로 차를 끌어당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코너링 느낌 너무 좋아요. 전혀 눌려지지 않습니다. 되게 안정적이에요.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는 코너링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피해야 되는 피해서 핸들을 급하게 치는 상황이 와도 이 차는 크게 요동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믿어주시고 또 다른 차와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